가족화. 와, 유혜리가 그린 거야? 어디 보자. 가족화인데 맨 오른쪽이 저예요. 어? 맨 오른쪽 저쪽이 거. 네. 아빠, 저. 엄마, 유혜리다. 오. 오. 아빠, 엄마, 유혜리, 희혜리. 엄마 왜 한쪽 눈만 크게 그려놨어요?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 이거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또 딸이 또 그 처음에 뭔가를 해서 이거 그치, 그치. 글씨를 배우자마자 이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 되게 감동했어요. 네. 아빠, 어. 형, 아빠 형아 꼬불꼬불. 어, 형아 꼬불꼬불 그래. 그 얘기는 우리 둘이 둘이. 형아 꼬불꼬불.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고 왔었나 봐요. 관찰력이 좋은데? 지금 아내분도 지금 그 두 번째 딸 유혜리를 안고 계신데 인터뷰 좀 해볼까요? 아, 마이크를 잡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둘째도 예쁘다. 아유, 재우 씨가 워낙 미인이세요. 그렇죠? 어떨 때 남편이 정말 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희혜리가 이제 턱이 아빠랑 같이 가다가 다쳐서 이제 꼬맨 적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이제 턱 찢었을 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서도 울고 저는 오히려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냥 집에 와서 또 애 붙들고 울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애 일어날 때까지 울었어요. 아. 근데 남들이 봤으면 진짜 초상 같은 줄. 그게 이해는 뭐냐면은 겨울에 애기를 얘가 또 애기일 때 작년 1월 당쯤에 이렇게 안고 어떡해. 가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어떻게 애기를 떨어뜨려서 계단 그 턱이 이렇게 뚫렸어요. 미안하니까 또 더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딱 얼굴에 또 이렇게 상처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 턱 밑에 이렇게 아들도 아니고 딸이 흉지 계단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얼마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났는데 희일이가 어느 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오리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오리더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빠가 나 떨어뜨린 계단이야. 아프구나.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서웠으니까 계단을 아빠가 떨어뜨린 계단이야. 알았어. 그래서 저는 평생 죄인이에요. 딸한테는 무슨 연필 같은 거라도 들고 이러고 있었으면. 오준현 씨는 하나 더 낳는다면 아들 낳고 싶으세요? 아, 제가 딸을 키우니까요. 딸이 정말 정말 예쁜데요. 네. 말이 정말 너무 많아요. 진짜. 4만 마디야. 네, 아랫부까지 6만 마디. 지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디. 계속 얘기하고 저희 운전하고 가면요. 딸 계속 얘기하는데 4만 마디. 쟤도 이제 말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벌써 배웠거든요. 6만 마디. 엄마 아빠 하는 거. 제가 이제 말 트이기 시작하면 정말 저는 말 한마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버라이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